네,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때가 됐는데요. 가만히 있어보자. 지금 시간이 몇 시고? 네, 딱 맞습니다. 히히히히. 마지막 곡은 이하이의 한숨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에서 이제 제일 제가 마음에 닿았던 가사는 뭐냐면요. 괜찮다는 말, 말뿐인 위로지만 이 부분이에요. 제가 오랜 뭐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뭔가 예전에는 오히려 위로라는 거를 쉽게 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로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감히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. 뭔가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다잘될 거야 뭐 그런 말들 그냥 흔하게 말로 할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진짜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저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. 저 아까 전에 심리학 복수 전공했다 했잖아요. 상담 심리학의 세부 전공인데 배우면 배울수록 또 살면 살수록 제 타인의 아픔을 감히 내가 이해한다고 할수 있을까? 혹은 위로를 할수 있을까? 그 사람이랑 아주 같은 일을 겪었다고 해도 말이에요. 내가 그걸 이해를 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한숨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그 가사를 좋아합니다. 이 노래를 샤이니의 종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.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이걸 자기가 만들어서 왜 자기가 부르지 않고 이하이한테 줬을까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노래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마지막 곡 이하이의 한숨 들려드릴게요.
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해금 연주하는 은한이라고 하고요. 그 은하수 할 때 은하에다가 니은을 니은 받침 붙인 은한입니다. 네이버나 아이고 네잉 아이고 네, 네이버나 유튜브나 그런데 이제 해금 띄고 은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요. 그 인스타그램 혹시 하시면 은한 이렇게 검색하시면 9월 일정과 다양한 저의 일상과 그런 것들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지금 뭔가 이렇게 시간이 훌렁훌렁 지나가 버렸는데 아, 진짜 너무 감사해요. 다음에 언젠가 또 어딘가에서 또 만날 일이 있을 겁니다. 네, 지금까지 이렇게 연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해금 연주하는 은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